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네. 항상 제가 뭐 인물이나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직접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걸 알려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생이 힘든 길로 갈 것이냐는, 네. 무엇으로 결정이 난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금전? 네. 뭐 명예? 뭐 인간 그 중에서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간 세상에서 금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한데, 네. 이 금전이나 명예를 갖고 들어오는 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 근데 그 안에서 태양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큰 태양의 나이를 말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띠는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의 빛을 가지고 있는 나이들인데, 이 말띠들이 만나면 암흑의 태양이 되는 이 띠들이 있어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띠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왼수가 왼수가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쥐띠. 이 말띠가 쥐띠를 만나게 되면요, 이 태양의 밝은 빛이 암흑으로 변해요. 비명행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띠들은 워낙에 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명행사는 안 하는데, 인생 자체가 진흙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쥐띠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말띠를 만나게 되면, 쥐띠는 일반적으로 보통 굉장히 예민하고 결백증도 있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이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게 되는데, 이 말띠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쥐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이런 상황으로 돼요. 물론 띠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어떤 월이나 일이 전생의 자리에서 인연이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기운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띠하고 쥐띠는 서로 그냥 인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 정도로? 네. 되죠? 그냥 전생의 나의 왼수지간이기 때문에, 아, 서로 잘 살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오셔서, 제가 말띠인데 우리 자녀가 쥐띠면 어떡해요? 부모 자식 지간이죠. 그럼 어느 한쪽이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죽어 지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중에 그 쥐띠하고 말띠 사이에서 희석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이러면 이게 또 기운이 틀려지게 되죠. 부모가 말띠인데 자식이 쥐띠로 태어났다. 조기 유학 보내세요. 공부를 시킬 때. 그 다음에 분가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손이 잘 되고 부모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특히 올해 나이 35세에 해당되는 말띠분들, 이 말띠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35세의 말띠들은 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밖에 빨개 벗고 나가서라도 먹을 거를 찾는 말띠가 35세 말띠예요. 그래서 쥐띠가 눈앞에 있더라도 갈아먹을 수 있는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게 35세 말띠입니다. 안 가리셔도 되고요. 47살의 말띠분들은 말띠 중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뭐 아니면 돌을 결정해줘야 되는 게 47살의 말띠들이라, 보통은 군인, 경찰 이렇게 딱딱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이렇게 쥐띠하고 인연이 되거나 일을 같이 한다든가 배우자를 만났다 이러면 본인이 몸이 해쳐요. 몸이 상하는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런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잘 이렇게 좋은 기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올해 나이 59 속에 속하는 말띠분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육자로 바뀌어요. 육자로 바뀌면서 이제 변수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올해의 전조 증상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증상이 많이 오는데요. 그 안에서 특히 쥐띠하고 소띠 중에서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되는 그 나이들은 쥐띠, 소띠 전부 다 도움이 안 돼요. 이 59살 말띠들한테는.
소띠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을 전부 다 파는 인간이 주변에 있을 것이고,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나를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나 또라이를 만드는 그런 나이들 쪽에 속하는 게 쥐띠의 인연입니다. 59살짜리 말띠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일을 하거나 네.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의 파트너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할 때는 지금의 나이들을 피한 쥐띠 소띠를 피한 나머지 사람들을 오른팔 왼팔로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말띠가 그 쥐띠를 만나면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꼭 반대로 쥐띠도 말띠를 만나면 안 되는 거겠네요. 안 말띠가 잘 안 되면 내 배우자가 안 되면 나도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피해야 되는 거죠. 서로 피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띠는 완전히 진흙탕 싸움 암흑 세계에서 사는 상황이 되고 쥐띠는 그 좋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완전히 꽂혀가지고 또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자가 이렇게 만났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일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적인 관계. 일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엄마 그러니까 아까 부모 자식 상관없는 거예요? 둘 중에서 한 명은 예. 죽어줘야 된다. 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아버지의 기운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다. 자식이 너무나 센 애가 태어나서 느닷없이 가산이 탕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동갑이야 부부인데 네. 근데 그 말띠고 네. 자식은 쥐띠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좀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그 자식을 낳고 우리가 집안이 네. 폭삭 망했어 이런 경우. 그 아이를 내가 임신을 하고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 아, 이런 경우. 아,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 아이를 낳고 내가 재산을 탕진을 했어. 때로는 그 자식의 머리가 너무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빛을 못 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세서 그래. 이런 경우들. 신당을 오랫동안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기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은 대체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언제 아이를 가질까요? 아니면은 몇 월 달에 아이를 가질까요? 까지. 근데 몇 월은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아니요. 나옵니다. 정말. 근데 딱 그 일부러 네. 실험관 아이 돼도 네, 네. 10개월 안 되는데도 미리 빨리 이렇게 그럼요. 받는 분도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제왕절개 할 경우에는 네. 날짜를 정해줍니다. 아. 그러면 애 사주가 바뀌니까 이게 다 바뀌는 그럼요. 요번에도 저희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오 진짜요? 네. 여자아이.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어머니는 어디 가서 명리학적으로 점을 봐도 도대체 이 날짜 누가 정해줬냐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느 해운년에 어느 날에 어느 땅에서 어느 기운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적으로 그거를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